전립선이 안 좋고 다리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Y존이라 그러잖아. 세부라 그래요. 세부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참 좋아. 여기 만져보면 여기 대동맥이 흘러. 그래서 여러분들 각설이가 비록 팔자가 여러분들의 웃음을 주는 팔자를 가지고 나왔기에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고 서가지고 재롱을 피우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관객의 자세가 필요해. 공연자는 열심히 하면 되고, 관객은 지켜줘야 되고, 박수. 그거밖에 없잖아. 여기 입장료가 있나, 뭐가 있노? 내 거짓말 안 하고, 북한 번만 치도 내 100만 원 받습니다. 옛날에는 엿장시 한다고, 20년 전에는 제 엿판다고 이 북을 배웠는데, 지금은 북한 번만 치도 내 100만 원 받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저희들 흥이 나야 되는데, 흥이 안 나면 춤출 것도 안 춰. 여자는 부채를 밑으로 깨. 이렇게. 남자는 하늘을 보고 이리 핀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 다, 아이고, 속이 헛바가지 비질라. 아이고. 사람들아, 사람들아. 까마귀 검다, 탓하지 말거라. 이란다, 이거. 자, 그러면, 인생이란 노래 한곡 주세요, 인생. 네. 세상에 올 때는 내 맘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요. 세상에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타고난 복이 그만큼 있게 나왔다 안 합니까? 사람 위에는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는 사람이 없다 합니다. 물론 뭐 죽을 때돈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욕심 내가 밥 굶어가면서 돈 벌어들 마녀는 신혼은 따로 있고 번호는 따로 있는데. 가보자, 인생. 차렷! 형네. 이
말대로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오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때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나와봐라 해라. 네 도둑질 안 해봤나? 어디서 뻥 때리고 있노 지랄하고. 어릴 때 문방구에서도 도둑질하고 전방에서도 도둑질하고 어릴 때는 다 엄마 주머니도 한 번씩 몰래 돈도 꺼내보고 누구나 다 그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렇게 각설이 공연장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은 다 비워버리고 이제부터 이쁘게 살면 돼. 부끄럽지 않게. 그죠? 과거는 그래서 이 시간 이제는 다 과거. 앞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있으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 거지가 저 입은 거지는 말도 잘하지. 자 그러면 나왔으니까 북을 끄집어내놓고 한번 치볼까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이것들은 생각이 없다. 북이나 꺼내라 그냥. 아휴 사람들이 말을 하면 딱 받아주는 맛이 있어야지 하고자 하면 마음이 생기는 거지. 신나는 거 좋아하네 지랄하고. 장성복 그런 거 해라. 자. 왔다 사람 죽겠다 사람 죽겠어. 물건만 팔라면 사람들 싹 까불고 싹 까불고 왔다. 어째 그랬었어? 응? 아유 이네 말 좀 들어보소. 아유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어째 여장씨한테 와가지고 그 돈 5,000원이 아깝거든 없으면 아무것도 괜찮은 것을 어째 그래 공연마이가 물건 아마 들고 나오면 얼마나 공연하는 사람이 쪽팔린 줄 아나. 가뜩이나 나와서 이래 하는 것 자체가 쪽팔린 죽겠는데. 여러분들 그래 박수라도 주고 예? 잘하면 잘한다 박수 주고 뭐라면 열심히 해라 박수는 격려의 박수 맞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또 중간중간에 또 이래 한 번씩 주시는 분들은 힘내라고 주는 돈이지 그게 예? 지랄하고 남자를 보고 섹시하다 예? 내한테 반했나? 짜겠네. 사실 저희들이 참 의상을 입고 그때그때 다르게 말도 때로는 와이담도 하고 욕도 하고 근데 큰 욕은 안 해요 저희들이 대부분 해석을 하면 참 이쁜 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각설이 깨달을 각 말씀 설 전할 일을 쓴다 해서 각설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이다 이래가지고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야지. 뭐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 알지 많이 안 돼서 거지는 아무나 하는잖아. 뭐 엿장사도 5대 직업 안에 들어가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선비사자 들어가는 엿장사.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 여길대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자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 하면 최고의 음악이 뭡니까? 사물을 가지고 노는데 아리랑이죠. 네. 그래서 저기 강원도부터 저 땅끝마을 진도 아리랑까지 갔다가 그냥 갈 수 없잖아. 한 바퀴 돌아가 뱃노래로 마무리를 살짝 한번 지어볼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디스코 템포 좀 빠르게 가보다 봅시다. 디스코를 자 또 침을 또 발라야죠. 와 양반 손에 또 침발이 자 뮤직 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스타트
감사합니다. 저 다리 너 다치고 너 신나들 가슴 와서 군대이가 조금 만만하다 야 니쁘디다 아따 니까냐 이쪽에는 이런 거 보고 느끼는 거 없으세요? 좀 빨리, 내 갈게. 내 가, 예. 아유, 아까도 주둥만 아유, 나 못 봤다. 삐졌나? 삐지지 마라. 삐지지 마라. 괜찮다. 올라가 된다. 근데, 아, 맞나. 아까 잘 놀지. 니는 가슴이 다분한 표질이 있더라. 내가 아까 보니까. 단장님. 저 친구는 다분한 소질이 있던데. 자, 어제 들으실만하고 볼만합니까? 예!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때그때 주어진 옷의 의상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은 말 그대로 재롱둥입니다. 여러분들 웃음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 이왕이면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면 여러분들 건강 찾는 거고, 박수 많이 치면 오장육부가 손바닥에 있다지 않소? 발바닥 뒤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전립선이 안 좋으니까 고기를 갖다가 마사지를 해주면 더 괜찮네. 한 구절, 한 구절 나올 때마다 몸 만든 사람 보고 하나씩 하나씩 읽어드릴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북어친다고 해가 나왔으니까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거. 이 광대라는 음악을 틀어놓고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노래 실패했는데 그래도 이제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되겠더라. 내가 계속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이때까지 계속 하자 물건 홍보했는데 이제는 하기 전에 미리 물건 하나 홍보하고 홍보하고 어때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고 나서 제가 북도 치고 가슬이 다른 거 하고 신나게 한번 놀아드릴게. 괜찮겠죠? 예.